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 전입,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부천 상가 건물 불법 증축,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 불법 소유, 삼풍 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장려 삼성전자 주식 보유,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자료 제출 의무 혜택. 잡범 스펙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적과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 나와 내 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사. 이 자체로 협잡군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인데, 남을 조롱하고 깐죽거림으로 남 탓하며 자기 구린내를 제거하려는 추잡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저울이 망가졌다면 사법의 저울이 있고, 사법의 저울조차 망가졌다면 국민의 저울이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더 이상 정치 검찰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비인간성인, 비인간적인 무법 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